이건 너무 간단한 거라 저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쭈꾸미 채비에 갑자기 갑오징어 나올 때 직결 갑오징어 채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작은 핀도레, 아이고, 작은 핀도레를 아무데나 원줄 이렇게 쭈꾸미 채비를 하다가 갑오징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아무데나 중간에 바늘 딱 접습니다. 이렇게 딱 바늘 딱 접어서 핀도레를 통과를 시켜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묶지 말고 그대로 그냥 묶지 말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. 그냥 아무데나 바늘 딱 꺾어요. 바늘을 딱 꺾어서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묶지 말고 그냥 요 사이로 통과. 요 사이로 그냥 통과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. 그냥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이게 유동돼요. 유동 손을 좀 바르고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.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갑오징어 채비를 딱 하면 완전 유동채비 되죠. 유동채비 굉장히 간단합니다. 여기가 생경도 하고 개도 물골 라인인데 여기가 갑오징어가 잘 나와요. 그래가지고 쭈꾸미 채비 하면서 위에 아까 보여드렸죠 직결로 핀도레 하나 급하게 연결. 이게 단차 조절도 이렇게 쭉쭉쭉 되고 이게 묶지 않았는데 이게 갑오징어가 물면 얘 밑으로 밀리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안 밀립니다. 제가 그 봄 산란갑오징어 큰 거 있죠? 큰 거 잡을 때도 하나도 안 밀렸어요. 안 밀립니다. 산란갑오징어 큰 거 막 이런 게 딱 붙잡아도 됐어. 개포함인데. 오, 히트. 아, 겁나 큽니다. 그죠? 훅 땡기네. 오, 와, 대포알. 완전 대포알입니다. 와, 으차구. 물이 없어서 먹물을 못 쏴. 와, 겁나 크죠? 와, 이게 뭐 한. 어이구, 겁나 커. 한 30cm 되네요. 해체. 우와. 아,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. 우와. 겁나 커요. 우와. 거기다가 나는 가지채비를 뭐 길게 뭐 한 뼘 정도 주고 싶다 그러면 가지채비를 연결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. 가지채비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오늘 문어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갖고 왔어요. 그래서 그냥
급한 대로 원줄에다가 돌에 하나를 달아서 유동 갑오징어 채비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멋있죠? 이렇게 간단하게. 여기가 양핀도레로 해놓으면은 양핀도레 이렇게 딱 빼잖아요. 그러면 이 원줄도 안 묶이고 딱 좋아요. 딱 뺐을 때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